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림 1위를 해보고 왔습니다. 뭐든지 알았네요. 모더리였으면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Tuesday. 이거 화요일. 다 맞췄습니다. 화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12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또 요일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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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다 썼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제 11월 26일 화요일. 왜 이거 거꾸로 보이냐면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거꾸로 돼서 잘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시작입니다. 이거 드릴게요. 테니스장에서 아빠랑 축구를 했다. 테니스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반전. 축구를 했다. 아빠가 이긴 적도 있고 내가 이긴 적도 있다. 괜히 있었다. 끝입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 이쪽이 시작이에요. 못 듣는 사람. 여기 짜잔, 뭔지 알려줄게요. 이거 축구 운동화, 이거 공, 이건 아이, 테니스장. 공, 멀리부터 이렇게 안 생겼는데, 저가 공이 잘못 끌어서. 그렇습니다. 동그라미에요. 멀리부터 타원이 아니라 동그라미에요. 이거, 알죠, 이건? 짜잔. 그러면 퀴즈 타임 2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20초 좀 늘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시작. 축구장에서 아빠랑 축구를 했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X입니다. 왜 그러냐면 테니스장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아빠만 이겼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X입니다. 아빠가 이긴 적도 있고, 저가 이긴 적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이제. 아빠가 이긴 적도 있고, 내가 이긴 적도 있다. 괜히 있었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동그라미 5입니다. 언니, 이만큼만. 언니는 그림이 그리 해봤는데 어땠어? 하셨나요? 그만 다음에 들어요.
바이바이. 너 빨리 맞아? 천천히 말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디미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이만큼만. 오늘은 성문책이가 아니 성문책이 아니라 그림이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